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연천군에서는 군민의 큰 호응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군수실이 지난 7일 군수와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달 민원 내용은 4건으로 연천읍 와초리 태양광 사업 반대, 통현리 아이파크 아파트 축산 분류에 의한 악취 해결, 군분대 훈련 중 탱크 트레일러를 이용한 이동, BIX 은통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통현 1, 2 주민 피해 예방 대책과 혜택 방법 강구 등 지역 현안 사업과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9월 찾아가는 문수실은 전공읍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매달 읍면을 순회하며 운영하고 있고 군수가 직접 민원인을 만나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서비스로 군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